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만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무언가를 전해야 하는 대상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고 있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 사회혁신가, 체인지메이커 이런 이름으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연을 요청하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꼭 주장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회혁신가로 보든 체인지메이커로 보든 그건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어떻게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 정체성은 목사예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 활동들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깨어진 가정 속에서 학대받고 그리고 방임된 가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배우고 훈육받지 못한 채 범죄의 길로 빠진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법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개입하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학문적인 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일도 해야 되고 뭐 제가 다니는 데가 국회랑 법원이랑 이런 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주세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근데 제가 왜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완벽했습니다. 너무 조화로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겨난 일이 모든 것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자연이 우리를 저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힘겨운 노동을 안겨주게 되었어요. 바로 그 산물이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들,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리로 나온 아이들. 사실은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지요. 지금 무너져 있는 아이들, 망가져 있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쓰레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체인지메이커, 사회혁신가 이런 표현 다 좋은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목사며 회복의 사역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회복의 사역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것은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육학적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 연수를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원 연수를 해요. 웃기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뭘 가르칠까요? 선생님 역할을 뭐 수십 년씩 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제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저를 불렀겠죠. 근데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제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전공하거나 배워나가거나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강연을 할 때 사랑이 전문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아니 사랑이 어떻게 전문성이 될 수 있어? 그 사랑이 왜 전문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랑이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흔히 범죄에 빠지고 범죄에 빠져서 중독처럼 범죄가 반복되는 그 아이들과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처음부터 그런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천에 아주 후미진 구도심에 아주 입구가 음습한 곳, 그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맨날 저희 교회 문 앞에서 싸움을 하고 거기에다가 쉬를 하고 거기에 모여서 술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털을 잘못 잡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애들이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피하고 싶었지만 예배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면서 닦아주고
이게 또 안쓰러워가지고 밥도 사먹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는 그래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안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 전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반가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앞에나 오지 마,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저녁 때 되면, 제가 저녁 때 기도하러 가면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또 담배 피고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제 앞에서 이렇게 숨기는 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친하지도 않은 애한테 나한테 오지? 뭐 그래서 한 번 두 번 돕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또 가출하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얼굴 표정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밥도 사먹이고 막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오고, 또 병원비 없어도 저한테 오고, 탄원서 써달라고 오고, 재판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이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없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그 일에 빠져들었죠.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확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얼굴에 기쁨으로 포장하고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돌보았던 한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한 그 아이가 자동차 밑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트럭이 있는데 그 밑에서 자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손을 붙잡고 왔죠. 손을 붙잡고 와서 그 아이를 집에서 재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한 3일 정도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에게 한 말은, 얘야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가 아니라, 그래 너 가출할 만하다. 아, 근데 가출하면 교회로 와. 아, 진짜로 교회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삶 속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아이의 얘기 속에는 슬픔이 있었고요, 한이 있었고요, 원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삶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자기 시작했어요. 가출하면. 그랬더니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애들만 교회에 놔두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자기 시작했죠. 자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명, 두 명 그 아이들의 삶을 보다가 제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가출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턱뼈가 쪼개지고 그리고 갈비가 골절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애가 중학생이 되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가출을 한 아이는 없었고 모두 다 탈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출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순례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때는 격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리얼하게 그대로 얘기하면, 이 양아치 새끼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 새끼로 길러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이게 실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는 않았는데, 그 기도를 한 후에 딱 2주 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잘 돌본다더라 하면서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찌저찌해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정이 들은 거예요. 정이 들어서 교회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같이 자면서 매일매일 같이 살게 됐어요.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애들이 같이 살면 제가 집에를 못 가는데 행복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침에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목사님 제가 전도해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이 있는 아이여서 PC방을 쑥 도는 거예요. PC방 순례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쫙 모아왔는데 청소년 예배를 2시 반에 하려고 하는데 2시 반에 시작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추리닝 똑같은 거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북쪽 얼굴 이 파카 입고 이런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주님이 이렇게 물밀처럼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앉아 하는데 사실은 기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동체에 모여든 아이들 하나하나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름대로 바르게 자랐다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되면서 생긴 문제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지역에 아이들이 본드 중독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 대다수가 모두 다 본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아이들이 본드를 하면 예, 이것 좀 같이 해볼까? 싫어요. 왜? 재미없어요. 자극적인 것 이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환각상태 속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짓들을 해서 사고가 나고요. 환각상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를 때리라 그런대요. 그래서 얼굴을 한 시간 동안 때려서 얼굴이 정말 엄청난 큰 덩어리로 변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때리래요.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달라진 거죠. 제 안의 안타까움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그 모양이니 이제부터는 그럼 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아이들 데리고 정신병원 가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녀봤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그 중독된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어떻게 해결해 본 사례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신병원에 격리병동에 6번을 입원시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감호 소년원에 갔다 와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걸로 인해서 비관 자살을 했는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아다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이라든가 임상의 결과들이 없이 제가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중독 문제에 접근하기를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아이들은 지금 중독돼 있으면 중독보다 더 좋은 건강한 쾌감들을 줄 수 있는 것에 몰입시켜야 된다. 중독의 요소와 멀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음악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 세대가 되어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들,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는 중독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중독학회에 초대돼가지고 제가 중독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 중독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전문가들 찾아다니고 병원에 맡겨보고 별일을 다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중독이라는 한 분야가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중독에서 치유되면서 그 다음에 된 게 아,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가르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아니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와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실패 속에서 알게 된 게 아이들의 필요를 발견하거나 필요를 유발시키기 전에는 애들에게 아무런 교육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필요가 발견되면 그 순간 교육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지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교육들을 해내고 그 교육들이 하나둘 성과를 맺으면 이제 필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과정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발견하거나 필요를 유발시키는 그 과정이 없이는 교육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으로 이끌어가는 저희 나름대로의, 저와 저희 공동체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영역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식을 보고 어떤 교육학과 교수님이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이상한 용어로 이런 건 이런 교육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학적 배경이냐고. 아닌데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주여 어떻게 공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찾다 보니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하나 요즘 여러 군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전 교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교회가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가족이걸랑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는 이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틀린 거고 가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하나하나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오늘 하루 너희들이 감사한 것들 제목 얘기해보자. 애들 얘기 못했거든요. 그건 감사 제목 얘기하기 시작한 건 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각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매일 동그랗게 앉아서 가족의 그 감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한마디씩 자기가 기억에 남는 단어들 얘기 시작하고 아주 초보적인 것. 동그랗게 앉아서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아이들끼리 싸우면 보통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선생님이 심판자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두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기다려주면 어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는 순서가 된 사람, 토킹 스틱을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봐줘야 되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줘야 되라는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소하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독특한 공동체적 문화가 생겼고 거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싸나운 애들이 들어와도 어느 순간에 그 속으로 쑥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문제아가 문제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사례가 툭툭툭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를 들면 출소자들의 문제, 출소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람들 속에 그런 문화를 심어낼 수 있습니까? 공동체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전공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제게 온 거죠. 사람들이 사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쉽게 눈에 뵈는 게 사명이에요.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 눈에 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뛰었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도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됐을 때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막 움켜쥐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정리해 나간 하나하나가 지금은 저를 전문가로 만든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해야 취직이 잘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전문성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뜨거움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일 맡길 수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랑이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빠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착하고 무능력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안 좋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에 정말 제가 잘 듣습니다. 근데 원래 주님을 따라가면 유능해져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드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면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거리에서 보이는 문신투성이의 괴물 같은 아이들, 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답니다. 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전부이고 세상의 소망이었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괴물로 변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컨 찬스를 주셨잖아요. 세컨 찬스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어야 해요.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주님이 늘 눈물 흘리시며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주님의 눈으로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도 이 땅의 미래랍니다. 감사합니다.